스트링과 관련한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은 데이스까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링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요것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한다면 쓸 수 있는 게 스트링 str.length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36,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5, 6, 7 쪽에서 36까지 이 길이가 36이란 말이죠. 캐릭터 하나가 빈칸도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총 36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랭스를 많이 랭스도 쓰고 그리고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것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오브 그죠? 이거죠. 그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locate면 locate가 인덱스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7입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7 되는 데서 locate 시작한단 말이죠. 이걸 그냥 locate 이렇게 하나만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봐라 해서 예를 들어서 15번부터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15번 되는 지점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찾아서 여기서 찾아내죠. 21일 되는 지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15가 아니고 뭐 5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7이 나오겠죠. 5는 이 정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인덱스 오브랑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search입니다. search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s-e-a-r a search 메소드죠. 그럼 locate를 찾는 겁니다. 똑같죠. 인덱스 오브랑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15를 지정해 주면 찾았을 때 결과값이 얼마가 나올 수가 있죠. 아, 제가 잠시 헷갈렸네. 아닙니다. 설치나 그냥 단어 그대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슬라이스는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건데 여기서 슬라이스 영어로 슬라이스가 자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7번부터 15번까지 잘라라. 그러면은 여기서 locate w 여기서 여기까지가 잘리게 되는 거죠. 이게 슬라이스입니다. 간단하죠. 뒤에서부터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맨 뒤에가 여기가 마이너스 35나 마이너스 36쯤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6까지 잘라봐라.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6까지 잘라라. 이렇게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린 거죠. 어디까지 잘리느냐니까 A, T, E 하고 여기만큼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죠.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7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5, 6, 7에서 끝까지 하라 하는 것은 슬라이스 7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서브스트링인데 SUB, STR입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링도 잘라내는 것은 비슷한 겁니다. 같은 결과가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슬라이스랑 서브스트링이랑 같은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부터 15번 서브스트링이 들어갈 자리에 슬라이스를 넣거나 슬라이스에 들어갈 자리에 서브스트링을 넣거나 하는데 물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생각났는데 서브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그죠? 두 번째에 있는 파라미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해서 15번까지 가란 말이죠. 여기 만약에 슬라이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슬라이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서브스트링 하니까 잘라내는 길이가 이만큼이 15 캐릭터
15개를 잘라내란 말이죠. 그게 서브스트링과 슬라이스의 차이점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때 실제 코딩할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